조병과 신세계로 저는 폐암으로 3개월 넘게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군덕거리더군요. 저 양반은 꽤 오래 입원해 있네? 암인가 뭐라던데? 심하대. 아이고, 많이 안 좋아 보이네. 하루 종일 저렇게 기침했다가 누웠다가 해. 아이고, 어쩐데. 그런데 혼자요? 노총 각인겨? 아니요, 처자식 다 있디야. 아이고, 그러면 뭐해. 한 번을 안아보는데. 이거는 비밀인데 마누라가 도망갔디야. 아니 글쎄, 그 얼마 전에 집에 가봤더니 애들이랑 다 이사가고 없더래. 어머 시상해. 아, 불쌍해서 어쩐디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 나 같으면 벌써 갈라섰어.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옆으로 누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링거가 꽂힌 손으로 아내에게 보낼 이혼 소장을 만지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빨간 네일 아트와 빨간 원피스를 입은 50대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을 들고 오셔서는 다짜고짜 큰 소리치며 흥분하셨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죽어도 못 줘.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네, 일단 진정하세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많이 흥분한 상태이셨어요. 저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드렸죠. 일단 이 차라도 마셔보세요. 아휴, 변호사님 미안해요. 근데 열불이 나서. 우편으로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고요?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죽어도 그 돈 못 줘요. 절대 못 줘. 그럼 지금 따로 사시는 거죠?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병원이요? 어떤 병으로 입원해 계시는 건가요? 나도 몰라요. 네? 모르신다고요? 아니, 내가 꼭 알아야 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 관심도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속으론 아무래도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 같아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의뢰인은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러니까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쁘대, 내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의뢰인이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이 열렸고 상대 측은 여전히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5천만 원을 이혼 위자료로 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았고 몇 달 전부터는 병원에 장기 입원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피고는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12년 전 피고는 파출부와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출부 일이 하나 있네요. 내일부터 나가시겠어요? 아, 네네.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피고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집 아들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빵 좋아하는데. 그녀는 거의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도 어려운데 남편의 외박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큰 아이가 15살 즈음부터
남편은 아예 나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생활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디서 자꾸 따박따박 말댔구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아, 예, 사실입니다. 결국 판결은 뒤집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던 거죠.